아이고 보자. 앵앵 가질 거 없어. 엄마 찾아줄 거 실리지 마. 아 지금 고르시나요? 지대로 나가 찾아줄게. 혹시 새끼들이 섞여 있어서 방울이가 안 돌보는 건 아닌지. 똑같네요. 딱 방울이 새끼만 골라서 맡겨보겠다는 게 할머니의 다음 작전. 그런데 야가 많나? 어, 헷갈려. 하다 여러 마리니까 아무리 봐도 모르겠다. 결국 병원으로 향한 할머니. 자, 새끼들 중 누가 방울이 새끼냐?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온 건데. 무늬 자체로는 이제 구별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힘들어요. 그렇죠. 이제 불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꼭 나누시려고 하신다면 유전자 검사라든지 그런 방법을 통해서 나눌 수 있긴 하시겠지만 두 가족으로 나누는 것보다는 한 가족으로 해서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클 수 있게 유도해 주시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 이들은 이미 한 가족. 억지로 두 가족으로 나누는 것보단 둘이 같이 육아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주는 게 좋다는 건데. 자, 일단 먼저 방울이가 좋아할 만한 환경을 만들어준 다음 방울이의 채취를 거지에 묻혀 방울이 냄새가 잘 나도록 새끼들한테 꼼꼼하게 발라주는데. 우리 간다. 네가 좀 보고 있어. 이리랑 키워. 그리고 야옹이만 데리고 밖으로 나가버리는 할머니. 이렇게 아예 할머니와 야옹이가 새끼들 곁에서 사라지면 방울이 스스로 새끼들을 돌보지 않을까 하는 것이 할머니의 마지막 작전이다. 과연 이번엔 성공할 수 있을까? 긴장된 마음으로 지켜보는 가족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방울인 도무지 요지부동. 새끼들에겐 통 관심이 없다. 그런데 그때 배고픈 새끼들의 울음소리가 커지자 드디어 움직이는 방울이. 그러더니 본격적으로 자세까지 잡고 새끼들에게 젖을 물린다. 내가 안 해서 그렇지 하면 잘한다오. 육아가 뭐 별건가오. 정말 방울이 확 달라진 모습. 이제 진짜 엄마 같다. 아이고 방울이 잘하고 있네. 전혀 미동도 없이 새끼들을 돌보고 있는 날라리 엄마 방울이.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쁜 거. 아이고 이쁘다. 저 딱 이거 있는 거 보니까 안심되지요. 이제 안심되고 마음 났어요. 이제 너무 좋아요. 너무. 천생 엄마 야옹이와 한때 좀 놀았던 날라리 엄마 방울이. 하지만 앞으로는 10남매 육아 문제 아무 걱정 없겠죠? 문제 행동을 뿌리 뽑기 위해 견공 사관학교에 모인 오합지졸 4마리 문제견들. 모범 견공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본적인 예절 교육부터 그동안의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한 맹훈련에 돌입하는데, 단체 훈련을 통해 제법 각 잡힌 녀석들. 고집스럽게 자기만의 삶을 살아온 이들은 진정 달라질 수 있을까? 국내 최초로 시도되는 문제견공 합숙 버라이어티. 그 긴 여정의 초정점 스토리가 지금 시작됩니다. 오, 재밌어요. 재밌어요. 독하게. 네. 해결이 됐을까요? 네. 견공들의 합숙 생활도 어느덧 중반에 접어들고 훈련이 조금은 익숙해진 모습. 자, 이번엔 단체 훈련이다. 서로 강아지를 만났을 때 강아지를 쳐다보면 안 되고 주인을 쳐다봐야 돼. 자, 따라. 산책을 할 때 견공이 한눈 팔지 않고 주인의 둥지를 잘 따르도록 하는 것이 이번 훈련의 핵심. 자, 기다려. 앞으로 앉아. 아, 진짜. 적절한 행동을 했을 때 칭찬을 해주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나도 잘했죠. 또 앞으로. 여러 마리가 훈련을 하다 보면 서로 어떤 주변의 유혹을 많이 느낄 수도 있고 산만한 분위기가 되는 과정에서도 주인한테 집중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동화성 훈련을 하는 겁니다. 함께 교감하며 집중하는 훈련 덕분인지 견공들 한결 차분해진 듯한데. 며칠 뒤 유심히 뭔가를 보고 있는 훈련사들. 깔끔하잖아. 봐봐. 여기 하나도 안 건드렸다.
바로 간밤의 경공들의 상태를 기록한 CCTV. 그런데